자, 룰렛을 돌려서 랜덤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본격 사회성 음악 감상 코너 컬투 응감회. 소리 질러. 저 품격 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 고품격 아니에요. 예, 격이 낮아요. 그렇죠. 컬트 응감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렇게만 만하니 그렇게 만만하니 결코 만만하지만은 않은 우리 OPPA 오파들이 돌아왔습니다. 유키스 어서오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유키스입니다. 드디어 돌아왔어요. 네. 이 오빠들 기다린 사람들 너무 많았어. 그럼요. 5년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야, 5년 6개월. 그 키스 받고 싶어 하는 사람 너무 많았다. 그럼요. 어? 그 잘 있었어요, 정말. 어땠어요? 예? 한번 어땠어요? 일단 한번 인사를 해 드릴까요? 인사. 네. 아, 그쵸. 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저 유키스의 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라! 반갑습니다. 저는 유키스의 기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컬투쇼의 영원한 가족 수현 OPPA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컬투쇼에 가끔 찾아오는 유키스 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지. Sometime. 네, 안녕하세요. 컬투쇼의 찐팬. 진짜 애청자. 아, 진짜. 네. 그렇더라고. 유키스의 AJ 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키즈의 마티형 여우 같은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여우 같아요. 여우 같아요. 여우 같아. 사막 여우. 사막 여우. 수현 씨가 지금 컬투쇼 고정을 함께한 지가 얼마나 됐죠? 제가 1년 7개월째. 거의 2년 가까이. 2년 가까이. 네, 하고 있습니다. 패밀리고. 그래서 훈 씨는 가끔 말했듯이. 네, 가끔 찾아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멤버들은 우리가 공개 방송에서 한번. 네, 맞습니다. 그쵸, 지금 기섭 씨랑. 네. 이렇게 셋이서 같이 왔어. 보성에서 한번 뵀었고. 맞아요. 네네. 일라인은 거의 한 10년 아니에요? 저는 한 6년 정도. 네, 됐습니다. 6년 만에 나왔습니다. 와. 아, 10년 됐죠. 10년 됐는데. 10년 됐어요. 아, 10년 됐어요. 2012년에 나온지. 걸투쇼. 네, 2012년. 12년에. 네. 알렉산더랑 거의. 일라이 씨가 거의 10년 만에 함께. 네. 정말 AJ가 아까 말했듯이 걸투쇼 첫 출연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첫 출연이에요. 너무 영광이에요. 완전 찐팬이더라고. 떨리고 있어요. 아니, 어제도 들었어요. 에피소드. 네. 야심이 있어요. 이 친구가 야망이 있고. 야망이 어마어마합니다. 수현 씨가 혹시 시간이 빌 때 자기를 불러달라 그러더라고요. 진짜 어디서? 걸투쇼에서. 먼저 와서? 벌써? 먼저 와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수현이 형 스케줄을 안 될 때 내가 원래 나왔었는데 차에서. 이제 너가 나와도 되겠다. 아, 고맙다. 고맙다. 야, 입 떨고 있는 거 아니지? 아,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 찐팬인 게 제가 걸투쇼 고정을 하는 거를 아마 2주 전인가 알았을 거예요. 연습하다가. 형, 나는? 맞아, 그 눈빛으로. 나는 같이 가. 저 너무 팬이니까. 예. 태균이 형님 너무 좋아하시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또 에피소드를 기깔맞게 이제. 네. 소개를 하거든요. 라디오는 후토크가 좋아야 되거든요. 맞아, 맞아. 얼마나 긴장. 잠깐 그 제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해도 될까요? 아, 갑자기요?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친구는 처음이에요. 네. 보통 앨범 사진 어떤 뭐 에피소드. 네. 얘기를 하죠. 네. 아, 해봐요. 네. 자, AJ 오디션. 아, 뭐야 이거. 뚝대지. 얘 뚝대지만 줄 알았잖아. 아, 아니 왜 그냥 누가 아빠를 주고 그래. 아, 뭐야 이거. 네. 실패. 뭐 하는 거야? 네, 저희 이번 앨범은요. 플레이리스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수현 형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메인 작가 누나가 웃었어요. 아, 메인 작가도 웃었어요? 메인 누나가 웃었어요. 아, 네, 네, 네. 아, 어떤 사연인지는 알 것 같아요. 아, 네. 예, 예, 예. 우리 그 뭐 그 돼지 그 하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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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드에 얽힌 얘기인데. 예, 대사 전달력이 조금 떨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예. 노력해보고 오겠습니다. 예. 긴장 많이 했어요 지금. 나 지금 땀나. 괜찮아요. 자, 오늘 유키스 컴백인데. 컬트 응감회라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처음이시죠 우리? 그쵸. 수현 씨도 아마 처음일 거예요. 돌림판에 그 노래가 나와야지만이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 어, 어. 가수들이 엄청 쫄려 하다가 가는 코너예요. 아, 사실 저는 이제 사랑의 콜센터라는 코너를 하는데 또 전화를 이렇게 끊으시면 되게 저도 그치, 이렇게 그치, 긴장되고 그치. 막 하잖아요. 맞아요. 더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요, 신곡을 홍보하러 홍보하도 예, 우리 뭐 그 JYP도 오셔가지고 돌리고 네 돌리고 돌리고 안 나오다가 막 쫄려갖고 어떻게든 틀어달라고 박정현 누나는 오셔서 세 번 다 계속 신곡이 걸려가지고 라이브를 두 번 하고 하나는 듣고 그냥 예 그럼요 현미 씨는 꽝 세 번 나와가지고 관람하고 가시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네. 어 어떻게 진짜 완전 리얼로 할 거예요 리얼이에요 원래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폴킴도 폴킴도 얼마 전에 와가지고 예 본인이 세 번 다 걸렸어요 그래서 로또 번호까지 불러주고 갔는데 다 꽝이 됐어요 이거 저 어떤 우리 팬분이 하나 사가지고 주셨거든요 꽝이에요 하나 맞았나 하나 맞았어 하나 맞았어 근데 영탁 씨가 또 이렇게 노래가 세 번 다 나왔고 번호를 불러주고 갔는데 번호가 네 개가 맞은 거야. 아, 와. 어마어마한 분들이 다 많이 올렸어요. 와. 와. 아, 팬클럽이 다 당첨됐죠? 천 몇 명이. 아, 기사 봤습니다. 네, 예, 맞아요. 네, 네, 네. 자, 오늘 유키스의 운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자, 네, 요즘에 두근두근. 요즘에 금손이 있고 네. 요즘에 똥손이 있거든요. 유키스 중에. 네. 금손이 누군지, 똥손이 누군지. 어 금손은 일단은 똥손은 여기 훈이 왜 내가 똥손 아니지 최근에 지나가는 곳마다 뭘 우당탕탕 다 떨어뜨리고 위험하다 예 위험 그랬죠 예, 기억나죠 어깨가 넓어서 근데 아니 밑으로 쳤는데 뭘 어깨가 아, 넓어 아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이더스의 손처럼 예. 운 좋은 멤버 있어요 최근에 운 좋은 뭘 해도 운이 좋은 사람 여기 사실 여기. 제가 원래 좀 똥손에 가깝 거든요. 늘 네. 가위가위보를 하더라도 제가 늘 지는 멤버 가위가위보가 뭐예요? 가위바위보 네. 방금 살짝 예스러웠어요 이제 가위가위보는 가위가 없이 가위를 두 번 가위가위보잖아요 이기겠다는 이기겠다는 의지로 네. 이길 확률은 50대 50이죠 상대를 속이겠다는 거죠 가위가위보 아 그래서 내가 맨날 졌나 봐 예, 아, 늘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좀 지지 않고 좀 이기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랑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아, 남자는 무기지요. 아이 가위가위보인데 가위를 내야지. 너 가위 떨어뜨려서 바위를 왜 내? 아니 가위를 내. 아 방심했어. 지가 가위가위보 이렇게. 가위. 자, 유키스가 네. 15주년을 맞아서 네. 5년 6개월 만에 뭉쳤습니다. 야. 10명이 원래 멤버인데 6명이 뭉쳤어요. 네, 아, 이번에 합류한 알렉산더, AJ, 일라이 씨.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스토리를 좀 얘기 좀 해줘보세요. 네, 일단 저랑 이제 훈이랑 기섭이가 이제 지금 있는 소속사 탱고 뮤직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저는 이제 개인 활동을 계속 했었고요. 했었고요. 네, 각자 이제 개인 활동을 했었다가 저는 항상 이제 유키스 활동에 굉장히 조금 미련도 많이 남고 더 뭔가 유키스로서 잘 되고 싶고라는 생각을 항상 그러니까 딱 그 생각을 예.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형님이랑은 진짜 뭐 술 한잔 기울이면서 얘기도 많이 제가 드렸지만 그래. 정말 유키스 그룹에 대한 애착이 되게 커요 제가. 맞아요. 그래서 좀 멤버들이랑 15주년에 좀 특별하게 좀 보내고 싶다. 좀 좋은 노래로 의미를 가져보자. 예. 의미도 갖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회사에서 우리 의견을 받아주셔가지고요 멤버들한테 연락을 했죠. 근데 이제 연락하기 전에 야 일라이 하겠냐? 왜 일라이는 왜? 일라이 싫어. 일라이 안 해요? 아 일라이가 바빠요. 왜 뭘로 바빠? 일라이 뭐가? 저 미국에 있었고. 미국에 있었고 아, 식당 운영도 있었고. 하고 있었고. 아 진짜. 아~ 여기 시윤 씨는 그 시윤이는 또 이제 또 금융회사에 있었고. 아 진짜. 회사원으로 있었고. 금융. 네. 그리고 알렉산더 형은 유키스 나간 지 12년 됐는데 좀 약간 그런 회사와 멤버와의 오해는 아니고 회사에 좀 그런 게 있어서 유키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연락을 하고 보니까 다들 너무 더 긍정적이었어요. 근데 시현 씨는 금융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금융. 아 저는 그냥 그 애널리스트 RA 인턴으로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배우다가 애널리스트 RA가 뭐예요? RA가 뭐예요? 그 리서치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와우 so yo yeah yo 역시 smart 리서치 어시스턴트 일라이 어디 뭐죠 그게 리서치 어시스턴트 yeah
연구하는 애널리스트 조사하는 거지. 네. 네네네 맞아요. 이제 금융계 애널리스트 분의 일들을 이제 도맡아서 아래에서 돕는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이게 많이 이렇게 수에 똑똑하신 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수에 안 좋아서. 네. 그래서 어시스턴스잖아요. 예. 아 우리 시윤이가 그 아이비리그 콜롬비아 대학교 출신. 예. Yeah! 예. Yeah. 그래서 아이... 저희가 내생남이야 내생남. 네, 여기 일라이랑 산더이랑 시윤이가 영어로 막 얘기하고 저희는 한국말로 열심히 하고. 네. 아 그 콜롬비아 그 되게 유명한 학교잖아요. 콜롬비아 그 콜롬비아 맞죠. 당신은 얘기하는 건 약간 커피 느낌이었어요. 콜롬비아. 그 커피도 유명하죠 콜롬비아. 콜롬비아 커피. 네. 뭐, 전공이 그러면 뭐였어요 콜롬비아에서? 저 심리학 전공했었어요. 심리학. 어? 네. 와. 근데 여기서 괜히 지금 제가 무슨 생각해요 하고 묻지 마세요. 그거는 아, 나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독심술이니까. 어. 네, 괜히 그런 물으려고 딱 아, 그래. 눈빛이 어, 어, 눈빛이 달라. 날 뚫어보고 있는 것 같아. 아니야, 그건 독심술이래요. 그건 독심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어. 아 근데 어 되게 아이비리그 나오는 그런 수재가 컬투쇼의 팬이었군요. 그러니까, 어, 엄청 팬이었어. 위로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어, 엄청 우울할 때마다 에피소드 찾아 들으면서 진짜 위로도 많이 되고. 오, 콜롬비아에서.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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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 일라이. 그리고 네네. 근데 일라이를 처음에 이제 그리고 같이 하자 그럴 때 절대 안 한다 그랬다면서요? 저는 사실은 알렉산더 형이랑 동호랑 같이 동호.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어, 그때 동호한테 들었어요. 연락이 올 것 같다. 어. 15주년 연락이 왔는데 어. 그때 살짝 들었는데 전 그때 좀 또 한 잔도 하고 해서 아 나 절대 안 한다. 난 안 해. 난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안 해. 연락하라고 해. 나 절대 안 해. 이랬는데 한 며칠 뒤에 훈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 15주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하겠냐. 그래서 어 한번 생각해 보겠다. 바로 어, 어. 네 한번 만나서 그 대신 저희끼리 좀 오해가 되게 많았어요. 아, 처음에 아. 네, 오해가 되게 많았었는데 또 아, 풀었어. 어렸을 때 그런 오해들 되게 그렇지. 그런데 10년간 그게 쌓이다 보니 좀 그런 거 있었는데 그냥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아 그런 일이었어? 이런 오해를 풀면서 아무렇지 않은 그런 사소한 일이었던 네.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의미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진짜 의미가. 사이좋게 어. 준비했습니다. 일라이 씨가 초등학교 1학년 아들 네 민수라는 아들이 아 네네 민수 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위해서 아빠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어 이제 네. 이제 민수 영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민수가 영어처럼 들렸어. Is it? 네 이제 민수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되면서 이제 K-pop에 좀 관심이 많더라고. 아빠가 그 K-pop 아이돌들에서 아주 완전 대선배라는 거를 몰랐을 거 아닙니까? 어 네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때 그 정수기 중에 BTS 이제 형아들이 아~ 선전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집에 들여놓으면서 그걸 집에다 들여놨다고요? 민수가 그럼 BTS 형아들이 설치해 주는 거냐고 귀여워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BTS 이제 형아들 엄청 좋아한다고 그래서 아, 원래는 제가 노래를 좀 한번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 한 번도 못 돌렸어 지난 얘기를 하느라고 이거를 한 번은 돌렸어야 했는데 아쉬워 입으로 넘어와서 계속 돌릴게요 아, 오케이 입으 결투가 좋니? 나도 좋아 결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Yeah yeah Everybody call Yeah yeah 다시 걸트 쇼 자 걸트 음감의 유키스와 함께 2부 입문을 엽니다 예, 정말 진심 어린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예. 4340님께서 아따 다들 더럽게 잘생겼네요. 감사합니다. 진심이 묻어있어요. 예. 어, 김양수님이 일라이 씨 보고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초일 아빠가 어찌 그리 공개 수업 가면 완전 빛나겠어. 공개 수업 아 가고 어? 네, 꼭 가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요? 공개 수업이 뭐야? 인기 많죠. 이렇게 막 아들 보러 아, 학교 가면 막. 아 네네. 뭐. 아 방금 저한테 귓속말로 근데 공개 수업이 뭐야?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공개 수업 오픈 클래스. 아 네네. 아, 네. 참여해야 되겠네요. 아, 오픈 클래스. 아이들 수업하는 거를 부모님들이 보러 가는 걸 공개 수업이라 그래요.
밖에서 네. 룩을 하죠. 이제. 네네. 예. 보러 간 적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일라이 어깨에 대한 얘기가 되게 문자로 많이 옵니다. 일라이님 어깨에 뭡니까? 강시현 씨. 누워도 될 것 같은데 벌크업 하신 건가요? 옷이 그런 건가요? 하필 양쪽에 아니, 제가 사실 이번에 좀 살이 좀 많이 쪘어요. 네 지금 네. 아니 네 살입니다. 살컵? 그래서 어깨까지 살이 찌니까 이제 차에서 잘 때도 목베개처럼 그냥 이렇게 아 좋겠다. 어깨가 넓으니까 거기에 살이 찌니까 더 어깨가 넓어 보여. 네. 원래 이 또 이번에 머리 잘라. 골격 자체가 되게 넓으신 분. 넓으신 분. 네. 자 유키스 이제 신곡 갈래 홍보를 해야 되는데 돌려야 돼. 이제 돌림판을 좀 돌릴 때가 왔습니다. 네, 아 제발. 아, 네. 누가 먼저 돌려볼래요? 우리. 네 금손 기섭이 일단은 요 얘기 먼저 해주시고 기섭씨 네네 돌림판의 주제가 뭡니까? 네 오늘의 돌림판의 주제는 유키스 갈래 특집입니다. 유키스의 명곡과 갈래와 관련된 노래들로 꽉 채웠습니다. 신곡 갈래가 걸리면 바로 라이브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더니 잠깐 꽝이 나오면 네. 세 번 연속 꽝이 나올 경우 코너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 슬퍼요. 이대로 집으로 가는 그냥 예, 예. 바로 네. 아, 저 앉아서 좀 보다 가셔도 되고 아 그럼 보다 갈게요. 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 앉을 수가 없어. 방충이 꽉 차 있어갖고 아 그럼 여기 계단에 예, 예. 뭐 꽉 나오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기섭 씨가 한번 돌려볼까요? 네, 네. 우리 금손 기섭이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리러 갈래 오케이 갈래. 자, 첫 번째 룰렛 돌립니다. 금손이지만 가위바위보를 가위가위보라고 하는 제발 살살 돌리세요. 자, 살살 돌리세요. 살살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는 누구 노래입니까? 브라나이 솔. 아, 그 노래가 생뚱맞게 나오고 있네요. 네, 제가 그 컬투쇼 때 불렀죠. 그 사랑의 컨센터 때 한번 불렀던 노래. 아 갈래라 그래갖고 좀 비슷한 의미의 그 아, 네, 그렇네요. 가지마라고 하네 우리를. 저는 사실 좀 이게 돌릴 때 너무 확 돌아갈까봐. 확 돌아가도 돼요. 확 돌아가도 돼요. 돌아가는구나. 아, 확 돌리셔도 돼요. 제가 힘이 약했나 봐요. 그러면은 시끄러. 야, 이 노래를 배경으로 곡 홍보를 하세요. 네. 남의 노래 틀어놓고. 네. 저 유키스 15주년 앨범 플레이리스트의 타이틀곡 갈래라는 거군요. 하우스팝 장르, 90년대 하우스팝 장르를 되게 요즘 시대 트렌디하게 네, 재해석한 곡이고요. 메시지로는 굉장히 가사가 희망적이고 여러분들께 위로해 줄 수 있는 곡,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기 때문에 가지마 이거 홍보하고 있는데 하지마 너를 위해 바보처럼 살아가는데 나는 너에게 네가 필요해. 신곡 공부해야죠. 세현 씨. 와 그만 좀 부르고 신곡 공부 좀. 아니 그만 부르고 신곡 공부하라고 신곡. 돌아와줘 장난처럼 그렇게 돌아와. 와우. 아니 이 노래를 우리가 지금 낸 것 같아. 홍보하러 나온 거 느낌. 신곡 나왔습니다. 아니야 누가 돌릴 거야 이번에 그럼. 이렇게 하니까 갈래 더 듣고 싶다. 그지. 빨리 갈래를 들어. 이번에는 우리 일라이가. 제가 네. 일라이. 아 일라이. 고 파이팅. 민수 아빠 힘내. 자 어깨에 살이 많이 찐 예. 일라이가. 살컵이 된 우리 일라이 씨. 시원하게 돌려주세요. 네. 시원하게 돌려. 네. 간다. 가자. 넓은 어깨를 가진 우리 일라이 씨가. 돌렸습니다. 넘어갔어. 아니 어떻게 아니. 손 대면 안 돼요. 예. 아니 어떻게 여기 걸려? 자 이거는 만만한입니다. 아 만만. 무대에서 퍼포먼스. 대박이다. 처음 봐. 유키스가 2009년 미니 앨범 3집으로 나왔던 오 퍼포먼스를 모든 멤버가 나가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노래가 나와서 어쩔 수 옛날을 추억하면서 만만하냐 명곡이죠 명곡 유키스의 명곡 만만하냐 가자 유키스 하면 신난다. 떠오르는 노래 예. 만만하니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난다 오랜만이다 진짜 만만하니 네. 지금 이걸 돌리면서 이렇게 쓴 걸 전 처음 봐요 아, 저렇게 딱 멈춰져 있다는 것은 이제 갈래에 가까이 왔다는 그렇죠. 겁니다 네. 해발 이제 한 발자국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사실 이 상태에서 돌리면 살짝만 돌리면 갈리잖아요. 할 수 있죠. 근데 근데 이제 조작 안 됩니다. 아 조작. 그래도, 예. 조작은 아니고 진짜 돌렸는데 힘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될 수. 근데 이거는 살짝 건드리면 누구나도 저렇게 갈 수 있는 거니까. 아 예. 그런데 예, 그 와중에 요딴 문자가 왔습니다. 이준욱님께서 방금 들었는데요. 유키스가 15년 기념으로 가지마 가지마 리메이크했어요. 노래 너무 좋네요라고. 봐봐 형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니까. 너무 잘 불렀잖아요. 아, 너무 잘했죠. 네. 방금 잘했어. 방금 라디오를 켜신 분들은 오해할 그러니까. 수 있어요. 오 야, 뭐야 수현 씨가 가지마 가지마 리메이크했네. 뭐 하냐. 예. 신곡은 갈래라는 곡이고요. 맞아요. 예, 예. 갈래. 이제 누가 돌려? 알렉산더가 한번 돌려줄까요? 난다 형, 네. 보여주세요. 우리 마태형. 맞아요. 자, 마태형. 우리 여우가 우리 여우 알렉산더. 알렉산더. 네. 여우 같이 돌려. 네. 돌리겠습니다. 하나, 폭스, 둘, 폭스. 셋. 안돼. 아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가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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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알렉산더 알렉산더 과연 제발. 알렉산더 아! 꽝이 나오네요 아우 자 일꽝이에요 일꽝 자 AJ가 AJ 돌렸어 AJ 심리학을 전공한 AJ AJ 아! 역시 엘리트 아, 역시 아이비리그 예. 역시 심리학 콜롬비아 역시 콜롬비아 역시 무심하게 그냥 돌렸어 그게 그렇죠. 심리학에 나오죠 무심하게 돌려라 돌림판은 그렇죠. 아 저 보였어요 어떻게 돌리면 이제 딱 보이겠다 돌림판의 심리를 제가 읽었습니다 계산을 아이비리그의 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15년 데뷔 15주년 기념으로 예, 6명의 완전체로 돌아온 우리 유키스의 신곡 갈래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멋있어요. 15년 만에 이렇게 다시 그 의미를 가지고 대중 앞으로 다시 왔는데 다들 열심히 살다가 다시 또 이렇게 팬들을 위해서 무대에 섰습니다. 자, 갈래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요! 요정 똑같은 하루를 걷네 이런 걸 원한 게 아냐 답답함이 수천 번 몰아쳐도 참고 또 견딜 수밖에 여기까지가 한계라 느낄 때 꽉 막혀 터질 것만 같아 진한 설렘 그 이상이 필요해 나 더 느끼 전에 떠날래 널 바다 멀리 함께라면 난널 따라
전 내려놓고 싶을 때 격진한 문화재 것 같아 뻔한 위로 그보다 더 중요해 나타는 괜찮은 아직 믿지 않길 바래 말해볼래 꺼져버린 엔진 켜줄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길은 없어도 이 길은 난 너와 함께 어디든 날 부르네 내 가슴 속을 다 휩쓸어가네 두 눈에 담은 별 나는 또 비어오르네 yeah. 누가 뭐라 해도 여길 벗어날래 Let's go. 나를 이루고 긴겼던 짐들 모두 버리고 갈래 다 잊고 훌쩍 떠나갈래 컬투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컬투쇼 유키스. 저 막 나 갈래 나 갈래. 저 막 떠나고 싶어요. 어 갈래 갈래. 진짜 좀 쉬세요 방청객 여러분. 네, 어, 갈래 나 진짜 갈래. 좀 쉴래. 우리 최지영님께서 어 노래 들으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어디든 가야겠어요라고. 아 진짜 어디를 떠날 때 드라이브송으로는 그냥 네. 땅이네요 이거. 네. 땅이 다 끝났어. 정리됐어 그냥. 네. 노래 좋아요?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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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런 문자 오면 끝난 거죠. 유정현 님께서 와, 이번 여름 바캉스 갈 때 차 안에서 무조건 틀어야 되는 노래라고. 야, 감사합니다. 이거 들으면서 고속도로 바람 쐬면 끝장나겠어요. 근데 혹시 해운대 앞바다에서 공개 방송 중이세요? 컬투쇼? 어디 파도 소리가 좀 들립니까? 지금 부산 갈매기들 대량 출연했다고. 지금 맞아. 방청객분들이 이제 깍깍 해가지고 아, 호응이 너무 좋았고 갈매기가 들어온 줄 알았나봐요. 예. 아, 예. 아, 이게 이제 떠날 때 들리는 노래 중에서 그대로 많이 들었던 게 고속도로 로망스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거를 제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 와. 오, 정말요? 많이 도와주세요. 아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훈 씨 어디든 한번 해주세요. 다 같이 갈래 한번 하게. 여러분 다 같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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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디든 다시 편집 다 편집 안 돼요 생방송 아, 생방송 어, 방금 시작이 어디든 혼자 갈래 둘이 갈래 셋이 갈래 어디든 약간 어 약간 느낌 어디든 있는데 어디든 혼자 갈래 둘이 갈래 셋이 갈래 어디 갈래 야 CM CM 어어아네 CM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임금 소식이 왔는데 이은지 씨가 조력창에 유키스 검색하니까 세 명밖에 안 나오네요. 프로필 아. 업데이트 필요할 듯합니다. 여섯 명입니다. 여섯 명. 여섯 명이에요. 네. 어. 회사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죠? 아, 네. 아 아마 신청을 했는데 조금 이제 늦어지는 조금 걸려요. 네. 네. 네 네이땡 빨리 해주세요.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빨리 해봐요 어디든. 아 해봐도 되는 건가요? 자 여러분 유키스와 컬투쇼와 함께 어디든 갈래! 예! 좋았어! 좋았어! 진행시켜! 아, 진행시켜! 우리 유키스가 원조 다국적 아이돌이에요. 알렉산더가 마카오 분이시고 오! 네! 맞습니다. 마카오 분이시고. 네, 맞습니다. 오, 홍콩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마카오에서 살았어요. 엄마가 한국 분이에요, 사실. 아빠가 진짜? 홍콩 사람. 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억양인 그 광동어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맞아. 옛날 홍콩 영화처럼 다가오리 샘색탱 건동화. 다이아 동시 담고 와라. 다이아 뭐만 다이러. 뭘 이거 다이러. 아이 자와이러. 땡땡 영화의 깜짝워. 다이러 와 너나 호갱어. 호갱이 이러.
와 진짜 여기 최초로 광동어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예. 어 진짜로 하신 거예요? 아, 지금 했잖아요. 진짜였어요? 예. 근데 광동 분도 제가 말하면 분명히 우리나라 말 같은데 못 알아들었어요. 억양이 너무. 네. 되게, 옛날 홍콩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광동어 말고도 8개 외국어 가능하다. 8개 국어가 가능해. 8개 국어. 아, 영어 많이 원래 언어 좋아하는데요. 한국어. 한국어. 광동어. 시민이 때문에 포르투갈어. 뭐 스페인어도 배웠고 스페인어. 네 조금씩 조금씩 다 배웠는데 네. 마지막 배웠던 게 사실 한국 수어입니다. 오, 우리 조금씩만 하면 조금씩만 들려주세요 이렇게. 아 조금씩이요 그냥 뭐 인사 정도 뭐. 네, 인사 인사 되게 비슷해요. 포르투갈은 뭐 올라 고무시다 이렇게 하는데 올라 고무시다 고무시다 근데 시커멓다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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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얘가 좀 민감해요. 시커멓고 스페인어 고메스타 이렇게 고메스타. 네, 비슷해요. 그리고 니하오, 다가호, 관동어, 다가호, 그리고 뭐 봉슈, 엉성땡, 뭐야, 멋있어 보여, 멋있어 보여, 엉성쟁. 쪼끄쪼끄 근데 네 너무 어려워요. 언어 천재네. 저 개인적으로 아니, 진짜 광동어로 1부터 10까지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오케이, 뭐 얏, 이, 삼, 세, 음, 록, 찻, 밭, 가우, 삽. 와, 좋아. 와. 모와이만 어떤 핀덱스 더제 오 맞아요 더제 와우 와우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화도 모르겠어요. 와 내가 쎘다 아까 아 오만타이 옹올레이 어 아니 근데 훈하고 기서비가 이번에 컴백을 해서 10kg 감량을 했대요. 네. 예전에 저 여기 처음 봤을 때보다 확 빠졌어 진짜로. 에 그때는 또 방송국 오랜만에 온다고 또 준비를 못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또 유키스 컴백한다고 제가 또 예쁘게 나와야 되고 춤춰야 되니까 날렵해야 되니까 10kg를 네. 아 감사합니다. 기섭도 그렇고 네 저도 감량을 좀 많이 해가지고 아니 10kg 뺀다는 게 말이 10kg지 진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라인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일라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저는 일라인 지금 전에, 사실 많이 아니, 빠진 거예요. 지금 8kg 뺀 거예요. 아, 뺀 거예요. 네. 뺀 거예요. 저는 F&B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가지고 아, 아, 식당 사업을 네, 식당을 네. 진짜 많이 뺐어. 네. 처음에, 진짜 많이 빠졌어. 전 처음에 왔을 때 이야 이걸 진짜 할 수 있을까 춤도 어떻게 춰 몸이 이만해서 오는데 근데 또 이 친구가 살은 쪄도 얼굴이 이만 조금 해가지고 그래 얼굴 작아 진짜 그 눈사람이었어요 처음에. 네. 스노우맨이었다가 진짜요 눈사람이었다가 점점 연습하면서 본인들 네. 준비하면서 살이 쭉 빠지더라고요. 네. 네. 근데 요즘에 아이돌들 신곡이 나오면 다 챌린지가 있어요. 저. 맞아요. 네. 유키스 있나요? 이거 챌린지라는 아, 거는 우리 네. 활동할 때 안 해봤죠 한 번도. 네. 처음에 이번이 처음. 저희 그룹 안에 또 챌린지 왕이 있는데 누구예요? 여기 어, 기섭 기섭이라는 친구가 예 네. 요즘 시대 친구분들을 좀 공부를 많이 해요. 오. 네. 이거는 야, 아줌마들이 이거, 아줌마들이라는 야, 이거 아줌마들이라는 건데. 야 이거 오랜만에 보는데 이거. 어. 이거 뭐야? 손을 아. 들어드리면 주부님 팬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우리 광고 들어야 된다고 지금. 아 시간이 너무 빨라요. 안돼 가지 마. 가지 빨리 마, 가지 광고를 듣고 와서 네. 네, 마무리 인사를 좀 여유 있게 해볼게요. 어 너무 광고요. 시간이 빨라. Here we go. Here we go. 자 이지현 씨가 수연아 애플 치과 이쁜 실장 누나야 기특하다야 네, 치과 실장님이 문자를 보내셨네요. 네 저희 어머니 단골 치과인데요. 아, 아 형도 아, 너 아니고 네, 아. 저희 어머니 단골 치과. 어머니 단골 치과. 아, 네, 저도 이제 가끔 가서 스케일링도 받고 어. 네, 검사도 받긴 하는데 굉장히 진짜 잘해주십니다. 기특하대. 네 아, 감사합니다. 실제로도 진짜 예쁘세요? 어. 되게... 뭐야? 생각하면 되게 예 이쁘시죠. 아 그럼요. 아니, 치과 실장님이신데 자 뭐 인사 좀 나눠줄게요. 조만간에 또 모시고 우리 이렇게 아, 끝이에요? 예 이제 네네. 시간이 좀 별로 없어. 아, 일라이. 네 어, 일단 저희 이번 15주년 앨범 미니 앨범 플레이리스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유키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갈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갈 줄 몰라가지고요 어 나중에 컬트쇼 제대로 한번 방문해서 아, 또 한번 재미있는 토크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찾아오는 컬트쇼지만 오늘은 더 특별하고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즐거웠고요. 대기 네, 토요일 날 만나요. 네 태균 형님 지현 형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혼입니다. 네, 불러주신다면 언제든 올 생각이고요. 이번 갈래라는 곡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활동해 보겠습니다.
네, 컬투쇼 첫 출연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어디든 가라!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 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마카 홍콩 한번 갈래, 여러분? 야, 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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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키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키스였습니다. 3-4로 넘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